자, 내년 말까지 핵실험 두 번 더 하겠다. 이거 누구 얘기냐면요. 최근에 망명한 영국의 정보공사 태용호 씨 얘기입니다. 양지열 변호사. 이제 슬슬 국내 들어온 이후에 정보기관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가 보군요. 예, 그렇죠. 이제 그 이번에 나온 얘기가 주영, 이제 전직이 북한 대사관 주영 공사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제외 공간과 관련된 얘기를 한 겁니다. 북한 외무성에서 제외 공간들, 북한에 있는 제외 공간들의 한국 대선이 있는 내년 말까지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핵실험을 실사할 것이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외 공간 차원에서 대비를 하라는 지침을 내렸다라고 이 태용호 전 공사가 밝힌 겁니다. 실제로 네. 사실은 여섯 번째 실험 같은 경우에는 네. 지난 9일에 이제 북한 핵실험 10주년이었고 네. 10일 같은 경우 노동강 창궐이니까 이때쯤 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좀 했었는데 그때는 핵실험이 있지 않았는데 지금 나오는 얘기 자체는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물론 이제 아직 국가정보원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인 확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일단 저 미국 사람, 그러니까 북한 사람이 이제 미국 MBC 방송과 인터뷰한 것 봐도 6, 7, 8차 핵실험 계속 하겠다는 그런 뜻을 밝혔거든요. 이렇게 가겠죠? 그렇겠죠? 가겠죠. 근데 자꾸 왜 핵실험을 난 왜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북한이. 네. 자기네 갖고 있는 우라늄하고 고농축 우라늄하고 플루토늄이 자꾸 없어지는데 네. 저것도 늑대와 소년의 효과처럼 하면 할수록 약발이 안 먹거든요. 그래서 지금 김정은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니면 어쩌면 엄청난 두려움에 쌓여 있어서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핵실험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실제로 이제 외무성에 미국 연구 국장이 미국까지 가가지고 MBC 방송과 이런 인터뷰를 했는데 결국 맥이 닿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글쎄요. 그런데 이런 것, 태공사가 맡아야 될 그 정보 상황 그런 거 보니까 어제 썬데이 익스프레스라는 영국 신문이 보도한 거 보니까 영국에서 잠수함 기술을 빼내라 이렇게 요청을 받았다는 겁니다. 네. 아직은 첩보 상황이겠지 정도로. 첩보 상황인데 영국의 잠수함은요. 네. 재래식 잠수함이 한 척도 없습니다. 뱅가드급을 피하면서 전부 다 원자력 잠수함만 갖고 있는데 만약 네. 저 보도가 사실이라면은 지금 우리나라 사회에서도 원잠을 갖자 그러는데 북한도 원잠을 갖고 싶다는 의지를 표현한 걸로 읽힙니다. 글쎄요. 야, 일단 이 내용 저희가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만 14억 원을 너한테 주겠다. 그러니 영국, 네가 접촉하는 영국의 군인 또는 당국자를 통해서 잠수함 기술을 좀 빼와라. 특히 핵무기와 관련된 것, 핵잠수함이라고 저희가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가능합니까? 이런 거에 대한 압박 때문에 결국 자기가 결국 북한을 떠나 대한민국에 오겠다고 이유 중에 하나라고 설명을 하는 것 같네요. 저 정도 하려면은 상당히 유능한 공작원이어야 되는데 미인계도 쓰고 하는데 14억 갖고 될까요? 0이 한 2억에 더 붙어야 될 것 같은데. 저기 태공사가 처음으로 그 왜 그 망명 신청을 했을 때 네. 제 기억으로는 저 썬데이 익스프레스가 보도를 네. 해서 네. 영국 비행기가 발진을 하고 무슨 저기 독일로 가가지고 결국 거기서 왔다는 네. 식으로 보도를 했는데 당시에도 과연 그랬을까? 네. 라는 주간지로 지금 보이는데요. 그렇죠.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 경우는 그 신뢰도가 어느 정도가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네. 일단 글쎄요. 일단 한국에 들어와 있고 영국과 미국, 한국 세 나라의 정보기관은 그동안 접촉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 거죠. 서울에 왔더라도 미국의 CIA에서는 같이 공조해서 좀 만나자, 조사하자 해서 같이 정보를 공유하고 그럴 가능성이 높은 거죠. 네. 지금 한미 간의 정보 공유 협정이 있어서 네. 저쪽에 요청하면 만나게 해주고 대신에 우리는 저 미국이 갖고 있는 기술 정보를 받고 서로 교환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탈북도 계속 이어지는 것. 대통령이 사실 오늘 아침에 그 대통령 수석비서관 회의해서 그동안 메시지를 쭉 내왔는데 오늘 하루 이제 미뤘거든요. 사흘 뒤 목요일로 미뤘잖아요. 대통령에게서 최근에 민생이나 정치에 대한 얘기보다는 글쎄 안보, 북한의 인권, 북한의 체제와 관련된 얘기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생각도 굉장히 복잡할 것으로 상상할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